자, 이제 우리 고추나인 멤버들 이 첫무대를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무대 위에서 인사드리는 시간이 살짝 또 떨릴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무대 위로 모셔보죠. 우리 고추나인 멤버들 준비됐나요? 무대 위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3개월 만에 네 번째 미니 앨범 Now When You're In Love 타이틀곡 밤새따로 뮤직비디오까지 선배 드렸습니다. 살짝 긴장이 덜할 것 같은데요. 예, 너무 잘 봤어요 무대.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행복해졌어요 무대를 보면서 노래가 너무 좋아서.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청량한 컨셉이 너무 잘 어울려서 저 또한 조금 더 빨리 만나봤으면 하는 예 살짝 아쉬움도 가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으니까요. 예, 더할 나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앉아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계신 기자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기자님들 밤새따 무대를 최초로 함께 하셨는데 일단 기분이 어땠는지 막내 진우씨가 한번 대답을 해보겠어요. 어땠나요? 네, 저희끼리 열심히 준비하던 곡을 이렇게 다른 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처음이라 떨리기도 했지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걸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아니 안무가 그냥 청량미 넘치는 무대라 되게 귀염귀염할 줄 알았는데 오! 파워풀하던 그 예전의 무대와 많이 다르지 않은 안무예요.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연습하면서 고생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네, 크게 대답은 안 하네요. 눈치를 살짝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멋졌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이번 앨범은 파워풀함과 다크함이 주된 포인트였던 뭐 Think of Dawn이나 또 월, 서울만 좀 달라요, 그죠? 네. 네. 자, 밝고 청량한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컨셉 변화에 대해서 또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준혁 씨가 얘기해볼래요? 네, 데뷔 때부터 전 앨범 서울 때까지는 굉장히 강렬하고 또 카리스마 있는 곡들 위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앨범에는 그와는 상반되게 청량하고 소년미 넘치는 모습을 갖고 왔기 때문에 또 그런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이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 멤버들도 아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오셨던 그런 컨셉이라 네, 팬 여러분들께도 얼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팬 여러분들이 되게 진짜 청량미 넘치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아,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서울 이후에 약 3개월 만에 나온 새 앨범이잖아요. 네. 이번 네 번째 미니 앨범 Now When You're In Love 어떤 앨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입니다. 네. 이번 네 번째 미니 앨범인 Now When You're In Love는 지난 3집 미니 앨범인 Now Where You're Here과 같은 Now 시리즈의 두 번째 앨범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고스트나인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앨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저번처럼 강렬하고 파워풀하던 기존 이미지와 다르게 이번에는 좀 더 청량하고 좀 더 밝은 에너지를 보여드리는 고스트나인이 사랑할 때의 순간과 화법과 감정을 담은 앨범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앨범 소개 준비 많이 했다. 예.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잘하네 아주. 예, 열심히 외웠어요. 자, 말 그대로 뭐 고스트나인이 느끼는 사랑에 대한 모든 감정의 기록들을 다 녹여낸 예, 그런 곡이다 또 앨범이다라고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설명을 드리는데 더욱더 궁금해지는데 이번 앨범에 와 아낌없이 담았네요. 총 6곡의 수록곡이 있어요. 네. 오, 대단해 대단해. 그럼 한 곡 한 곡 저희가 너무 명곡이란 소문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트랙은요 우리 태승 씨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태승입니다. 먼저 이번 앨범의 첫 트랙 인트로 오네노는 고스트나인만의 청량한 에너지를 담고 있어서 이제 다른 수록곡들에 잔뜩 기대를 갖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사실 뭐 전반적으로 다 들어봤는데 첫 인트로부터 와 진짜 사이다 감성이 오더라고요. 예. 목이 살짝 따끔따끔 하더라고. 예, 사이다 보면서 그 느낌 아시죠? 네. 예, 그 느낌 맞습니다. 이 경쾌한 분위기로 살짝 안내를 합니다. 이 오네노니, 그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수록곡은 어떤 곡인지 바로 타이틀곡이래요. 밤새따. 네, 우리 우진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타이틀곡 밤새 땅은 앞서 강선이 형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첫사랑의 설렘과 풋풋함을 고스트나인의 언어로 표현한 곡이고요. 계속 듣다 보면 풋풋한 저희의 기억, 소환을 할 수 있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아니, 내가 아까 무대 보는데 진짜 나 막 고등학교 때 옆 학교 막 좋아하던 남학교 생각나고 네. 매저에 막 수업 땡땡이 치고 막 가가지고 빵 사먹고 막 이런 게 막 생각나더라고요. 교복을 또 입고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스쿨룩으로 오늘 또 밤새 따라 무대를 보여주셔서 자 좋습니다. 첫사랑 기억 소환 완전 제대로 당했습니다. 저 또한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럼 실제 멤버들 중에 가장 밤을 잘 새는 멤버가 있나요? 있어요? 네, 저희 무조건 누구요? 태승씨예요? 네, 만장일치 키가 제일 큰데 아니 키가 제일 크면 원래 잠을 되게 많이 잔 걸로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네. 아 이게 반대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키는 잠이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우리 태승씨의 경우는 그랬다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와 신기하네요 밤을 새도 저렇게 쌩쌩해요 우리 태승씨 역시 와 어제는 혹시 한 얼마 정도 주무셨나요? 어제 근데 기억은 안 잘 안 나는데 어제도 밤새는 걸 기억나요 긴장이 너무 많이 되지 그죠? 말씀드리는데요 네네 주성씨 보통 태승이가 이제 늦게 자다 보니까 일어나면은 다른 멤버 다 일어났는데도 자고 있거든요 아직 그렇죠 제가 오늘 일어났는데 깨있는 거예요 오늘 달랐다 얘가 그냥 아예 나를 보냈구나 준성씨가 산 증인이네 오늘 그러더라고요 만나야 됩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밤을 샌 이유는 아무래도 이 쇼케이스의 무대가 좀 긴장돼서였을까요? 네 긴장되고 떨리고 이제 오랜만에 쇼케이스 다녀오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네. 이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좀 떨려서 잠을 못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뭐 밤샜다는 우리 태승 씨를 위한 노래네요 그러게요 주인공이에요 사랑이 묻어나는 밤샜다 우리 태승이의 주제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밤샘을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정말 절대로 밤을 새울 수 없는 그런 멤버도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네. 어떤 멤버인지 우리 지목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목으로? 네 자 하나 둘 셋 막내 진우가요? 네, 우리 진우군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한참 클 시기여서 그런지 잠이 밤을 못 새겠더라고요 쏟아지지 그럼요 그래서 요즘 키가 좀 쑥쑥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좋은 소식이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부럭부럭 성장하고 있는 우리 진우군 늘 응원합니다 진짜 아까 뭐 밤샌다 설명 중에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의 감정 그죠? 그거를 이제 지금의 고스트나인만의 언어로 표현한 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고스트나인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어떤 건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태승씨 밤새우면서 네. 한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태승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이란 예술이 아닌가 진짜 예술가 같다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이게 일단 사랑할 때 그 이제 친구나 이제 뭐 친구들 부모님 서로서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나 그런 게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술도 아름다우니까 그러면 우리 태승 씨가 밤새우는 걸 옆에서 지켜본 준성 씨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술과는 사랑... 완전 상반된 이미지인데? 이게 사랑이라는 게 물론 연인과의 사랑도 있지만 가족, 반려동물,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함으로써 재미를 얻는 것이 게임하면서 재미를 얻는 것과도 되게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 게임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묘하게 설득이 또 되네요 아니 근데 우리가 태승 씨랑 주성 씨한테만 들었지만 아마 모든 멤버들이 느끼는 사랑에 대한 이미지는 다 다를 것 같아요 누구에게 사랑이 가느냐에 따라 그 사랑이 또 다르게 표현이 될 것도 같은데 또 이번 앨범 또한 사랑을 주제로 하긴 했지만 기존 앨범과는 또 다른 컨셉이었잖아요
네. 예, 그랬기 때문에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제주도에 가서 촬영을 했죠? 네. 네. 오, 어떤 에피소드 있었는지 혹시 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네, 프린스입니다. 네. 저희 그 물놀이 장면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약간 너무 재밌어서 찍으면서 뭐 다 찢어지고. 아 옷이 젖은 게 아니라 찢어졌어요? 네 맞아요. 얼마나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약간 화장 다 지워버리고 네 너무 정신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서 기억이 납니다. 옷이 누가 찢어졌어요? 바로 여기 태승 씨가 찢어졌습니다. 아 태승 씨가? 아니, 네. 아니 어쩌다 옷이 찢겨졌나 너무 궁금한데 우리 동주 씨도 하긴 왔는데 그죠? 네네 그죠. 오. 태승 씨하고 이제 그 해수욕장에서 막 서로 술래잡기를 하다가 태승 씨가 저를 잡고 넘어지죠. 일어나 보니까 팔이 없더라고요. 오. 오 재밌게 놀았다 정말. 네. 예. 네. 아 아니 그러면 우리 동주 씨가 기억하기에 재밌었던 에피소드 혹시 뭐 다른 거 있나요? 아 저는 이제 제주도 하면 흑돼지가 생각나서. 오 그쵸. 네 숙소에서 머무는 동안 이제 저하고 프린스 군이랑 준성 군 그리고 진우 군과 함께 이제 저희 숙소에서 배달로 이제 흑돼지를 시켜 먹었는데 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와 진짜 아니, 맛있었습니다. 저도 제주도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네. 아니 흑돼지가 배달이 돼요? 배달이 되더라고요. 네. 저희가 또 민족이다 보니까. 네. 어 아니 하긴 우리도 뭐 지금 삼겹살도 배달 시켜 먹긴 합니다만. 그렇죠. 어 그곳에서 또 색다른 경험을 하셨네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어 그래요. 또 좋은 곳에 가면 먹거리를 또 빼놓을 수 없죠. 네. 아 사실 뭐 뮤직비디오를 보는 내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 포인트 안무가 뭐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포토타임 할 때도 시그니처 포즈로 살짝 보여주시긴 했죠. 네. 저희가 좀 밤샌다의 포인트 안무를 직접 좀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오, 네. 네. 됐습니까? 네. 네 신입니다. 제가 대표로 네 이번 밤샌다의 안무 같은 경우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꼽은 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일절 후렴 부분에 이제 기지개 이렇게 하는 오 아 졸려 안무 맞아 기지개 네. 시원하게 켜더라 맞습니다 아 졸려 안무랑 그 다음에 네. 이제 일절 벌스 우리 프린스 군 파트에서 이제 저희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표현한 심쿵 안무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대표로 오케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멋있다 그럼 나머지 멤버들은 노래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빅박 네. 등산 안무인 것 같아요. 등산 안무. 맞아 맞아. 네. 아쉽는 바. 네 저희가 또 청계산을 좋아해가지고 그 등산하는 느낌으로. 아 네, 네. 맞습니다. 이거 포인트 안무 이름이 가계산. 청계산. 아 포인트 안무 이름이 청계산. 네 청계. 네. 어 사실 그 산은 내가 못 봤거든. 아. 네. 아 그 마음을 갖고 했구나. 네 그 마음으로. 다음 내나 뮤직비디오 때부터 제가 그렇게 알고 올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모습 또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다 같이 다 같이 할 거예요. 다 같이 좀. 예, 그렇죠. 아, 의자까지 또 뒤로 밀어야 되네요. 예, 한번 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정말 역동감 넘치면서도 막 기운이 막 네, 가겠습니다. 생기더라고요. 예, 갑니다. 좋습니다. 탈식센 산을 오르네 예, 도와줘 숨이 참아매 널 위해 부탁드렸는데도 이렇게 멋지게 보여주신 우리 고스나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야 정말 이 포인트 안무 두 강이 너무 많아서 진짜 눈을 뗄 수 없었고 다
다 여쭤보고 싶은데 예,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뮤직비디오와 무대를 보면서 저희가 하나하나 또 재미있게 보면서 네,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타이틀곡 밤샅다의 뒤를 잇는 세 번째 트랙 또 어떤 건지 저희가 계속 만나보죠. 이번에 우리 신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신입니다. 네, 이번 세 번째 트랙 더블 클릭이란 거군요. 이제 보사노바 패턴의 미디엄 댄스곡인데요.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숨김없는 반복하는 로딩과 더블클릭을 반복하는 그런 재미있는 마음을 표현한 곡인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저희 곡을 더블클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더블클릭! 오. 예, 반복 재생되거든요. 예, 아마 진짜 신씨의 반대로 더블클릭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분명 그렇게 될 거고요. 자, 이어지는 네 번째 트랙은 진우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진우입니다. 네, 네 번째 트램펄린이란 곡은요, 저희의 청량한 보컬을 극대한 곡으로 사랑에 빠진 마음을 트램펄린처럼 팡팡 튀는 마음을 네, 알려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앨범이 Now When You're in Love잖아요. 진짜 사랑을 주제로 했기에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갖가지 모든 소재들, 트램펄린까지 나왔어요. 예, 너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트랙이네요, 벌써. 이번엔 우진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다섯 번째 트랙은 Runaway라는 곡인데요. 몽환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고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자유와 꿈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힘들 때 가끔 듣는데 여러분들도 듣고 많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요즘 같은 때 너무너무 필요한 곡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또 위로 받으셨으면 네,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트랙입니다. 네, 이번 앨범 마지막 트랙은요? 마켓 동준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동준입니다. 마지막 트랙 이제 안테나는요, 제가 직접 쓰게 된 곡인데 이 곡은 이제 팬분들하고 지금은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마음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닿을 수 있는 주파수에 비유한 노래인데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우리 고스트나인의 쇼팽이에요. 네. 아, 우리 황쇼팽 씨 정말 감독입니다. 어떻게 보면 팬송이네요, 그죠? 어떻게 네. 아 팬송이네요. 팬송이에요. 네. 네. 팬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리며 만든 그 노래. 네. 오, 네. 전곡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주 씨의 활약도 지켜보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고스트나인의 네 번째 미니 앨범 Now When You're in Love 수록곡까지 모두 챙겨봤습니다. 멤버들이 직접 소개를 또 해주니까 더 기대가 되고 빨리 들어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님들 역시 오후 6시가 되면 열심히 아마 이 수록곡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네,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도 앞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6월 21일에 공개되는 고스트나인 시네마틱 라이브 더 포털 어떤 건지 우리 준영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준영입니다. 6월 21일 공개되는 고스트나인 시네마틱 라이브 더 포털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얘기해서 콘서트와 뮤직비디오에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고의 뮤직비디오 프로덕션 팀과 그리고 콘서트 프로덕션 팀이 함께 콜라보해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인데요, 그만큼 엄청난 영상미와 재미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특별하게 저희 고스나인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이제 최고의 밴드 뮤지션분들과 함께 라이브 무대도 꾸몄으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니 소개만 들었는데도 확 압도가 되는데요? 최고의 콘서트 프로덕션 팀, 최고의 뮤직비디오 프로덕션 팀.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최고의 밴드. 네, 와, 뭐 완전 어벤져스네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예, 기대됩니다. 안 그래도 그냥 무대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멋진 고스나인인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감사합니다. 결합이 되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네, 6월 21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스트나인 멤버들과 함께 이번 네 번째 미니앨범 Now When We're in Love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를 저희가 진행을 해볼 텐데요. 다음 순서는 기자님들 기다리셨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 받아봤거든요. 자, 역시 뭐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핫 루키답게 질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질문 보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스트나인은 데뷔 앨범 때부터 무겁고 강렬한 컨셉과 음악을 선보였는데요. 이번 무드 스포일러에서는 아홉 멤버들의 소년다움과 청량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컨셉을 잡게 된 계기가 있나요? 하셨어요?
네, 신입니다. 우선 질문 주신 김수정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특별한 계기는 없지만 여태까지 저희가 항상 강렬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이제 지금 저희의 젊음과 밝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때 그때가 지금이지 않나.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5년은 괜찮아요. 네. 네. 지금도 좋지만 네. 조금이라도 더 청량청량하고 소년소년할 때 저희가 이제 좀 10대부터 20대까지 다양하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네, 이때다. 지금 딱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때다 싶어 밤샜다를?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굉장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또 질문 드립니다. 이번 질문은 엑스포츠 뉴스의 최희재 기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기존의 강렬하고 파워풀한 컨셉과는 또 다른 모습을 예고한 고스트나인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우진입니다. 우선 질문 주신 최희재 기자님 감사합니다. 기존과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나가 제 숙제였는데 보컬적인 면에서는 노래에 맞게 좀 맑고 청량한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안무적인 면에서는 아까 앞서 보여드렸듯이 가사에 맞춰 안무를 했는데 산을 오르는에서는 저희 9명이 장점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서 그거에 맞춰 산을 오르는 듯한 안무를 만들어내는 등 가사에 맞춘 안무를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홉 멤버가 진짜 산이 돼가지고 등산을 하는 듯한 그 퍼포먼스는 와 많은 분들이 진짜 뇌리 속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적인 또 포인트 안무이기도 했고요. 자 이어서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의 박동성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강렬한 분위기를 선보이던 가운데 첫 청량 분위기로 전환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하셨어요. 어땠나요? 네, 태승입니다. 일단 이 질문을 주신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박동성 기자님 감사합니다. 일단 쉽다고 했으면 쉬운 거고 어렵다고 했으면 어려웠을 텐데 이게 그 1, 2, 3집에서는 뭔가 약간 무겁고 시크하고 다크하고 멋있고 그런 종류의 제스처와 표정을 했었다면 이번 4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량하고 귀엽고 맑고 약간 그런 표정과 제스처를 완전 상반되는 느낌의 제스처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모두 구현을 해낸 우리 고스트나인이었습니다. 뭐 목소리 변화를 준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것과 더불어 정말 이 제스처나 표정 또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예, 그것에 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셨군요. 예, 좋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요 MBN 스타 이남경 기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역시 기존에 보여줬던 매력과 상반된 청량한 모습의 고스트나인 이번 컨셉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멤버는 누군가요? 하셨어요. 요것도 한번 지목으로 가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오! 잠깐만. 야, 이게 어렵네요, 보기가. 예. 우리 강성 씨 누구 한 거예요, 강성 씨? 진우 했습니다. 진우, 왜요? 우선은 저희 멤버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리고 학교에서 지금 실제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복을 굉장히 자주 입거든요. 그렇죠. 그럼 교복 있는 모습에서 가장 학생다움이 아직 붙어있지 않나. 저는 이제 졸업을 해서. 아니, 졸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청량의 모습이 얼굴에 아직 많이 담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했군요. 아니 그럼 우리 리더 준영 씨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네. 준영입니다. 이제 제 생각도 동일한 게 이제 진우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저희 자켓 촬영 때 이렇게 교복을 입고 촬영을 했었는데 스태프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복 입고 있는 진우가 옛날에 푸드 나왔을 때 진우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역시 제일 이쁘게 잘 어울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사실 뭐 그때보다는 제 생각엔 좀 많이 어른스러워졌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기 티를 완전히 벗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아직 학생이니까, 그죠? 네, 아직 네. 아주 탁월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의 박동성 기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의 고스트나인을 표현하는 나우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준영입니다. 우선 질문 주신 박동선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나우 시리즈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 나우 시리즈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저희 보스나인이 보스나인의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있었던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은 이번 나우 시리즈에서는 어떤 보스나인의 어떤 현재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 곰곰이 이제 또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아주 마법 같은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사랑.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 문득 떠올랐는데 이제 사랑은 또 사람마다 또 이제 전하는 목적마다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다르죠. 되게 마법 같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과연 고스트나인이 이 사랑을 표현한다면 어떤 그런 느낌이 나올까 어떤 사랑이 표현될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된 게 네, 이번 앨범입니다. 오, 아니 굉장히 진짜 호기심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렇게 청량미 넘치는 무대로 완성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원하던 그 무대에 좀 닮아있는 것 같아서 저 또한 6시 이후에 많은 팬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자, 이어서 역시 우리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박동성 기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셨어요. 네, 진입니다. 네. 질문 주신 박동성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현재 고스나인이 느끼고 있는 사랑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은 애틋한 사랑, 그리고 숨김없는 사랑, 그리고 설레는 사랑, 가사에 맞춰서 이런 사랑 이야기를 보여드리려고 음악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설레는 이야기를 보여드리려고 음악에 많이 담았으니까 음악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가사에 다 녹아나 있기 때문에 예, 노래를 딱 들어보시면 진우 씨가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단박에 알아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자, 다음 질문은 역시 우리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의 박동성 기자님께서 주셨어요. 여섯 트랙 구성의 미니 앨범으로 3개월마다 컴백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 이유가 있나요? 또 그 속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고스트나인의 음악색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동준입니다. 네? 일단 질문을 주신 박동선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다양한 음악을 보여드린 이유는 고스트나인이라는 그룹은 되게 다양한 음악과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특색 있는 그룹이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3개월이라는 이제 짧은 시간 내에 항상 돌아와서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저희가 3개월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의도를 한 건 아니고 저희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3개월로 그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이게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 내에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이게 고스나인 음악이다 라는 게 지금까지는 정해지진 않은 것 같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점차 이제 저희들의 아이덴티티나 음악성을 구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멋집니다. 확실히 마티형이라 뭔가 좀 믿음직스러워요. 네, 사실 뭐 우리 3개월 안에 빨리 만들어서 앨범 내야 돼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인사드려도 되겠는데? 하면서 또 이렇게 네. 찾은 무대가 또 오늘의 것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우리 녹화뉴스의 김수정 기자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지난해 9월 데뷔한 후 벌써 3장의 미니앨범을 냈고 이번 앨범도 3개월 만에 신보인데 쉼없이 달려온 일정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라고 또 사실 걱정을 또 해주셨습니다. 어떤가요? 네, 준영입니다. 우선 질문 주신 김수정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일 것 같아요. 정말 저희도 힘든 순간이 많았고 정말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했는데 이제 또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고스티가 있잖아요. 팬분들이 계시니까 그 팬분들 생각하면서 이겨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이걸 꼭 이겨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도전도 받았고 그리고 자기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스스로 만들어봄으로써 뭔가 스스로 자가발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빨리 컴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더 집중을 해서 이겨나갔습니다. 오, 프린스는 어땠어요? 네, 프린스입니다.
네,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 팬분들을 빨리 만나 뵐 수 있다는 네. 걸 생각하면 힘이 좀 납니다. 오~ 네, 그리고 저희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완성한 결과 네, 보면서 너무 행복해서 네, 저희 팬분들도 빨리 볼 수 있으면 저희도 힘이 납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뭐 사실 함께 대면할 순 없겠지만 이렇게 또 컴백한 모습을 보면 팬분들이 또 멀리서 엄청 응원해주고 계실 거라는 걸 또 우리 멤버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은요. 역시 우리 노컷뉴스 김수정 기자님 감사합니다. 멤버들이 생각하기에 현재까지 고스트9으로 활동하면서 만들고 쌓은 의미 있는 기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셨어요. 네, 준석입니다. 네, 우선 질문 주신 김수정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1집 그리고 2집 때 63빌딩 부산에서 높은 곳에서 뭔가 남들은 이렇게 쉽게 가기 좀 어려운 그쵸. 그런 곳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으로도 가고 그런 점이 저는 기억에도 많이 남고 큰 영광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그런 기회가 있었으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프린스도 또 할 말 있어요? 아무래도. 네, 프린스입니다. 네, 제가 태국에서 왔어가지고 네, 한국 여행은 별로 안 해본 적 해본 적 없거든요. 많이 못 해보죠. 네, 맞아요. 그래서 활동하면서 부산도 가고 네,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약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제 스스로의 기록이 쌓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맞아요. 왜냐면 일부러 가기도 요즘에는 어렵잖아요. 네, 네, 네. 촬영차 이렇게 다녀온다는 게 굉장히 좋은 추억이자 또 기록도 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엑스포츠 뉴스 최혜진 기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미니 4집 앨범을 통해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준영입니다. 네, 우선 질문 주신 최희재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앨범 주제가 사랑이다 보니까 뭔가 저희 고스트9은 모두에게 사랑을 뭔가 뿜뿜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되어드릴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랑꾼? 우리 사랑꾼들! 아니 근데 사랑꾼이라기보다는 우리 고스트9은 모르겠어요. 이제 제 기준에서 봤을 땐 사랑둥이. 사랑둥이? 사랑둥이 느낌이 더 강해요. 그게 더 좋고. 괜찮나요? 네. 네, 사랑둥이. 네, 우리 9명의 사랑둥이. 이번 고스트9. 밤새다 보네. 한번 보시죠. 느낌 있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사랑둥이. 사랑꾼도 좋고요. 예. 어쨌든 사랑이 넘쳐나네요. 네. 혹시 뭐 또 생각한 거 있어요? 우리 우진 씨? 네, 우진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밤샜다 노래를 들으면서 또 마치 첫사랑을 경험한 듯한 착각이 들 정도 설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서 첫사랑 소환도 이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다 좋다. 맞아, 나도 막 이렇게 좋아하던 옆학교 오빠가 우리 고스트9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진짜 첫사랑이 막 소환됐다는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막 그렇게 불릴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듭니다. 네네. 혹시 뭐 또 얘기하고 싶은 멤버 있나요? 네. 좋아, 강성 씨. 네. 강성입니다. 저희가 데뷔를 기점으로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 4개의 앨범을 냈는데요. 그 24곡이라는 곡 중에 정말 무엇 하나 버릴 곡이 없고 정말 다 퀄리티도 너무 좋고 개성 있는 곡들이어서 미슐랭 맛집, 3스타 못지않은 정말 그런 곡들밖에 없다 생각해서 저는 수록곡 미슐랭이라고 제가 혼자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 붙였어? 네. 수록곡 미슐랭. 3스타. 네. 수록곡 맛집. 괜찮네요, 괜찮네요. 기대해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이에요, 벌써. 네, 우리 E뉴스 24의 김지현 기자님, 스타뉴스의 유상훈 기자님께서 이번 활동에 대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미니 4집을 통해 얻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하셨어요? 네, 신입니다. 네. 우선 질문 주신 김지현 기자님, 윤상훈 기자님 감사합니다. 이제 데뷔 후 처음으로 해보는 밝은 컨셉인 만큼 활동에 대해서 되게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마음 같아서는 저는 음악방송 1위를 꼭 하고 싶다는 좋죠. 네, 생각이 드는데요.
기대된다 기대된다. 꼭 그렇지만 않아도 꼭 그래도 저희 고스트나인이 많은 분들께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또 좋겠습니다. 어 좋죠 좋죠. 조만간 1위 공약 들으러 또 갈게요. 아 네. 네. 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 또 뭐 얘기하고 싶은 멤버 있나요? 뭐 네 준영입니다. 오 우리 리더 준영. 네 사실 네, 신이가 얘기한 대로 정말 어. 그런 음악 방송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죠. 저는 이번 활동 때부터는 뭔가 팬 여러분들을 직접 어. 볼 수 있는,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네, 생겼으면 좀, 좋겠다 진짜. 네, 그죠. 그죠? 네,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 9월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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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그 기회가 어서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저 또한 갖게 됩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